이제 뿌리를 살릴 때 가르마를 자유롭게 이제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고 이제 뿌리를 양옆으로 살리지 않고 가르마 이 길 그대로 이제 세로로 이제 많이 살리는 편입니다. 근데 고객님이 이제 앞머리가 있어서 앞머리는 앞방향으로 살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뒷방향으로 살릴 거예요. 시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모발이 좀 얇으신 분들은 전처리를 하거든요. 뿌리 쪽에 알칼리수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방치를 했다가 이제 뿌리품을 들어가요. 모발이 얇으신 분들은 힘이 좀 없고 약 침투가 느리기 때문에 뒷부분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제 파팅을 나눠가지고 이제 로드 두께 정도로 많이 나누는 편이거든요. 아래부터 이렇게 다 차근차근 올라가는 편의를 위해서 머리를 최대한 이렇게 다 틀어 올려주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은 이렇게 좀 틀어 올리지 않으면은 이 찍찍이가 그 다음 거에 좀 달라붙거나 그래가지고 좀 엉킬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첫 번째 단은 로드 정도 크기, 이 로드 정도 크기의 파팅을 나눠서 하는 편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보다 살짝 작게.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은 좀 짱짱하게 머리 모량이 많아야 좀 짱짱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각도는 두피에 닿을 정도 오버 각도로 항상 이걸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은 뿌리가 잘 살지 않아요. 약 덮어는 두피 안 닿도록 두피 좀 떼고 발라주세요. 골고루 덮어 한 다음에 그리고 저는 할 때 손을 바꿔서 이 검지로 이렇게 올려주는 편이에요. 이게 안 받쳐주면은 계속 아래로 찾아가지고 이 각도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좀 이렇게 받추면서 고무줄을 이렇게 밴딩을 이렇게 해요. 저는 그 다음에도 두피 안 닿도록 약을 덮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도 한번 덮어주세요. 약이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그루프 넣고 할 때도 아래 것까지 같이 이렇게 밀어 올려주세요. 안 그러면은 이 위에 것만 땡기면은 아래로 차지기 때문에 아래 거를 같이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서 텐션이 안 내려가도록 최대한 오버 각도로 텐션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. 가운데 센터 파팅을 해가지고 앞머리 그리고 뒤로 넘어가는 머리 그리고 사이드 이렇게 실루엣으로 봤을 때 잘 보이는 부분 위주로 해서 시술을 해드렸습니다.